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찌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냉장고에 보면은 묵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봄날 때 입맛 없을 때이 묵은지를 찬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물에 담궈 놨다가 그 군동내를 좀 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다 김치 냉장고를 사용하니까 그다지 뭐 이상한 냄새 나지 않은데 그래도 그 짠기를 조금 뺀 걸로 어묵 넣고 한번 볶아 볼게요. 일단은 제가 어묵 이거 내장을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씻었듯 데쳐 가지고는 물기를 좀 빼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묵은지를 이제 제가 깨끗이 씻어 가지고 배추가 저번에 이제 누가 김장할 때다 뽑고 죽일래 김치를 담궈 놨더니 맛은 좋은데 너무 시고 이래서 제가 묵은지 넣고 이제 어묵을 한번 볶아 볼게요. 새로 들어가는 거는 뭐 이거 쪽파하고 어묵하고 설탕 좀 하고 마늘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잘게 송송 썰어져요. 이렇게 먹기 좋도록. 써는 거는 본인이 좀, 나는 크게 좀, 큰게 좋다 그러면 크게 써세요. 저는 이렇게 쫑쫑쫑 썰었어요. 저는 김장을 하면은 포기가 크면은 어떤 데는 한 6등분하고 작으면은 한 4등분 정도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 딱 썰면은 식구가 없는 집에는 좋아요. 배추가 너무 크기가 크면은 좀 먹기도 좀 그렇죠. 자꾸 달랑달랑 그러고 그러면은 냄새가 나고 공기가 아무래도 들어가면 안 좋죠. 그리고 요거 이제 어묵 내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썰어놔요. 그냥 먹기 좋도록 이렇게 썰어놓고요. 일단 준비를 해놔야지. 볶을 때는 이제 왕창 볶아야 돼. 그리고 이제 쪽파를 이렇게 길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썰어놓으면 돼요. 이렇게 썰어놔요. 이렇게 썰어놓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언제나 이렇게 빠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누르스름한 것만 있으면 뭐 하니까 이걸로 이제 이거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고명으로 얹을 거니까 이렇게 놔두시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불을 켜고요. 식용유를 조금 이렇게 둘러줘요. 이렇게 둘러주고 또 여기다 이제 뭐를 넣냐 그러면은 이제 김치, 이 썰은 김치를 넣어줘요. 저는 잘게 썰었어요. 너무 크면은 또 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진짜 그 냉장고 정리를 해봤더니 김치를 뭐 썰어 놓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저는 또 이제 머리만 뚝 잘라서 먹는 게 있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 참 아줌마 정신없는 아줌마구나. 그래서 마늘을 조금 넣어요, 여기다가. 마늘을 조금 넣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쉽게 볶아줄 거예요, 요거. 쪽파가 좀 굵으니까 조금 넣으세요. 네, 넣고요. 그리고 이제 어묵도 이렇게 같이 넣으세요. 아주 쉬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간단하게 하는 게 전문이에요. 원래 흔들을 빨아서 바깥에 널어 놓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식초를 조금 넣고요. 식초를 조금만 넣으세요. 이렇게. 커피 스푼을 하나.
넣고요. 설탕도, 설탕은 이렇게 해서 하나 넣으세요. 얘는 김치가 쉬운 김치니까 이렇게 넣으세요. 그래서, 아, 이렇게 볶아줘야 한다. 아, 이제 그걸 봤고요. 김치 또 물에 씻어가, 김치가 너무 짜면은, 거기에다가 설탕을 조금 넣고 이렇게 헹구, 저기, 끓여 놓으세요. 한 30분이나 이렇게. 집마다 김치도 다 맛이 틀리잖아요. 김치가 심심한 김치도 있고 짠 김치도 있고 또 덧발이 나서 생동이 나는 김치도 있고 그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센 불에다 탁 볶아줘요. 이걸 어렸을 때에도 묵은 김치를 물에 막 씻어가지고 그거를 꼭 짜가지고 쌈 싸먹었어요. 이렇게 야채 넣고 쌈 싸먹듯이 그렇게 해먹었어요. 네. 제가 여기서 맛을 좀 보고요. 간이 좀 안 맞으면 뭐 좀 더 넣을게요. 간은 뭐 이렇게 저기 하지도 않고 뭐 별다른 게 넣은 게 없잖아요. 김치랑 그거랑 넣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생초를 이렇게 이게 매운 고춧가루 꽃이에요. 이렇게 넣고 아 나는 좀 싱겁다 그러면은 여기다 뭐 넣으면 되냐면은 아 요즘에 또 이게 맛들려가지고 뭐 하고 싶으면 예 네, 여기다 이렇게 굴소스를 이만큼 이렇게 넣어보셔요. 이렇게 네. 그렇고 이제 참기름은 불을 끄고 난 상태에서 참기름을 조금만 넣어요. 많이 넣지 말고 커피스푼 하나만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막 이렇게 다시 차요. 그러면 이제 물기가 거의 이제 다 저기 됐죠? 볶으면은 이게 끝이에요. 자 들어갈 거 다 들어갔어요. 아 고소하면서 밥이 나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통깨를 좀 살살살 뿌려요. 그럼 됐어요. 그래가지고 접시다 제가 담아볼게요. 이렇게 집에 있는 걸로 활용해서 쓰시면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전략적이면서도 그 냉장고 김치통 하나는 좀 비워지는 거잖아요. 뭐 조금 아깝다고 조금씩 담아놨더니 김치만 해도 그냥 조그만 통에 몇 개 나오는지 몰라. 쬐끔쬐끔쬐끔 해갖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 손이 부지런하고 몸이 부지런하면은 집도 깨끗하고 그러는데 손을 안 쓰면은 집이 개판이야 개판. 응? 오늘도 운동하러 나가고 싶었는데 바람 불고 이래서 그냥 집에 콕 박혀 있었어요. 바람 분에 나가면 뭐해. 댓글 하나도 없지. 집에서 집 지키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 바람 불면 나가지 말아야 돼. 왜? 나갔다가 뭐 아프면 남은 손해지. 누굴 원망을 하겠어. 아픈데. 돌아다니지 말아야 돼. 집에 콕 박혀 있어야 돼. 네. 그래가지고. 아, 맛있다. 답답해도 이렇게 추울 때는 집에 있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제 겨울도 지나고 이제 봄이에요. 이제 뭐 계절상도 봄이고 모든 게 봄인데 옛날에 그 애들 학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아직 입학을 안 한 지가 지금 거의 한 달이 됐다고 봐야지 봐도 과언이 아니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출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꼭 필요할 때는 나가야 되죠. 하지만 저도 이제 오늘 나가고 싶었는데 좀 절제를 했어요, 집에서.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 집에서 자꾸 있다 보면은 이 우울증도 저기 하고 창밖에 내려다 보면 뭐, 그 봄바람은 들어오죠. 봄바람 치고는 오늘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청소를 좀 했죠. 그래서 묵은지를 좀 꺼내서 이렇게 물에 좀 다 씻어서 이제 고춧가루 물을 빼갖고 씻어 담궈 놓고 이제 또 집에 이제 제가 예비로 이제 어묵을 사놓은 게 있어서 그래갖고 같이 이제 오늘 더불어서 이렇게 양념을 해서 볶았어요.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묵은지를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어묵 없이 볶아도 괜찮고 들기름이나 이렇게 참기름 이렇게 식용유에 이렇게 볶아도 괜찮은데 저는 오늘 묵은지에다가 어묵을 같이 곁들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볶았어요. 볶아서 이렇게 맛을 보면은 간이 좀 싱겁다 싶으면 저희 김치가 그렇게 짜지 않았어요. 그리고 싱겁다 싶으면은 굴소스를 한 티스푼을 여튼 안 그러면 반 티스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간을 맞추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후추를 조금 넣었어요. 그래갖고는 이렇게 맛을 보니까 그런 대로 먹을만은 해요. 그래서 반찬 한 가지 벌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